너무 좋아. 혼자 바보짓 많이도 했고, 예예 맞습니다. 뭔가를 도와주려고도 많이 했고, 좋은 마음으로도 뭔가 이게 한 게 너무 많아. 근데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나는 오히려 질타만 받고 억울하고 자꾸 사람들한테 구설이 끼고 시비가 끼신데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그냥 하, 나는 왜 이러고 사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뭐 전생에 죄를 지었나? 혼자 너무 힘들면서 마음도 힘들지만 또 몸적으로도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뭔가 사람들 사이에 지금 엮인 문제가 있으세요? 이게 해결이 안 돼? 아, 그 돈 때문에 노후 자금을 다 날렸어요, 전. 노후 자금을? 네, 동생한테. 그 부모님을, 친정 부모를 10년을 모셨는데, 네. 좋은 말 하나도 못 들었어요, 전. 그리고 말이 왜 작당 모임을 했다라는 소리가 나오지? 작당 모임? 그러니까 엄마가 뭔가 그거에 당했대.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금전으로 동생한테 당했다라고 했잖아. 그분들이 엄마한테 얘기를 하기로는 그냥 뭔가 자기들만의 그 안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럴 거라고 본인들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어. 그리고 본인들은 어느 정도 먹고 살아. 내가 봤을 적엔 그래. 근데 엄마만 괜히 세댄 거야, 지금. 맞아요. 그거 돌려받지도 못할 뿐더러 이미 어떻게 보면 공중에 떴다라고 보여지면서 문서로도 잘못 엮였다. 지금 네네. 이렇게 보여져요. 네네. 그게 무슨 일이에요? 옛날에 이제 뭘 한다 그래서 내가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투자 좀 해라 이렇게. 예. 네. 그래가지고 며느리하고 아들하고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는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가 하도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엮인 거예요. 그냥 조금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없어도 되겠다 한 게 이게 일이 커져버린 거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지나갔어요. 지금도 생각하면은 욱하고 욱하고 예, 하죠. 잠이 안 와요. 그게 어차피 돌아올 수 없는 돈이 되어버렸어요. 네, 이미. 맞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우리 엄마가 너무 근심으로 살았고 너무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나를 자책을 하고 살았대. 도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 때문에 살았는데 이 얘기를 왜 또 하냐면 엄마 사람한테 똑 당할 일이 있어. 또 당해요? 없는데도 이제 당할 거 없어요. 나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라고 해도 엄마가 사람을 이제 믿으면 안 된대. 가족이든 뭐든 그냥 진짜 뭐 지금도 뭐 남한테 당한 거 아니시잖아요. 근데 원망도 할 수가 없어. 어쨌든 내가 내 손으로 줬기 때문에 내 손으로 내가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원망도 못 해요. 근데 그들은 어느 정도는 조금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예상을 했지만 그걸 너무 무리하게 끌고 간 것도 사실이고 우리 엄마가 이젠 더 이상 안 당하고 싶고 내가 조심스럽게 산다 한들 내 몸은 오히려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너무 많이 지치고 아프게 됐고 또 다른 이에 대해서 엄마가 믿고 의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요. 내가 이제 마음에 그 힘이 없다 보니까 그치만 내 옆에 있는 누군가도 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주고 언니 나한테만 뭔가를 이렇게 해주기보다는 본인이 어느 정도 살궁리도 하고 있고 자기 먼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 많이 의지하지 마시고 너무 많이 믿지 마시라는 거야. 그리고 뭐 더 투자할 돈도 없겠지만은 그런 쪽으로 더 이상 엮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